천년이 가도 만나기 어려운 경사라 일컫은 정조의 화성행차는 사도세자의 육릉재향과 해경궁 흥시의 회갑진찬년을 위해 거행되었고 대한민국의 교회 표상 그리고 애민의 군주가 된 인물 정조와 조선왕조 문화 역량의 장엄함을 엿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수원이 연결되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형 복원은 세계문화유산 창덕궁과 수원 화성의 연결 그리고 수도권의 연결이란 역사적 가치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공동재현 프로젝트의 주제인 소통과 나눔 그리고 공감을 기반으로 완결성과 전문성, 축제성, 참여성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2016년 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도권이 연결되는 완결편으로 10월 8일 서울시 창덕궁을 출발하여 10월 9일 금천구청, 안양시와 의왕시를 지나 마지막 지점인 수원시 연무대까지 이어지는 역대 최대 행렬 규모로 총 47.6km, 인력 3천여 명, 말 400여 필의 행렬이 진행될 것입니다. 10월 8일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1일차 행사로 출발점인 창덕궁에서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를 환송하는 출궁 의식을 시작으로 종로와 숭례문을 지나 한강으로 이동합니다. 노들섬이 있는 한강에서는 배와 배를 연결한 배다리로 대규모 행렬단이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배다리 포토존과 시민 배다리 체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노들섬에서는 미음 답안 퍼포먼스, 풍물 및 산대놀이와 정제 공연, 능행차 주제 전시관, 시민 먹거리 장터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시흥 행궁에서는 정조맞이 호위무사와 풍물 및 산대놀이, 정제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2일차인 10월 9일에는 금천구청에서 행렬이 출발하여 안양시 만안교, 파발마를 시작으로 안양역에서는 안양현감 정조맞이와 왕에게 백성이 상언을 올리는 격쟁에 이어 자객 배적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통 국악 한마당 공연, 만안 답교 놀이가 진행됩니다. 이어 의왕 구간인 의왕시청 별관 사거리에서는 파발마, 왕을 맞이하는 의왕 현감 정조맞이, 백성들이 왕에게 원통함을 날리는 격제, 자객 배적 공방전이 진행되며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남사당 놀이, 왕실의 기쁨을 만 백성과 함께 나눠주는 삼위의식이 진행됩니다. 지지대 고개를 지나 행차의 마지막인 수원 구간 노송지대에서는 전통 풍물놀이 및 타악 공연이 펼쳐지며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인력 930명, 바필 200필의 출발을 시작으로 정조대왕의 도착을 날리는 화려한 북 퍼포먼스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장안문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되는 조선 백성 플래시몹이 연출될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도착하면 수원 유수 정조맞이 행사와 정조대왕이 장안문 입성 전 환복을 냈던 황금 갑옷 착장식이 특별히 진행됩니다. 용맹스런 조선의 군사 장용영 수위 의식 및 대형 깃발 기점놀이가 진행됩니다.
행궁 광장에서는 정조대왕을 노리는 자객을 호위 무사인 장용영이 막아내는 자객 대적 공방전이 재현되며 특별 이벤트로 무술 동작들을 모아 만든 마샬라츠 공연, 종조대왕의 효를 느끼는 효문화 체험, 왕에게 바란다, 시민이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가 진행됩니다. 종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피날레인 연무대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승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원의 우회 브랜드인 야조 공연을 끝으로 약 47km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한 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또한 효심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시민참여 행사로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효행 등을 밝히는 대규모 시민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016년 22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형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전통재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세계 무형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